안녕하세요. MD패스의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이제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것 중에서 사실상 MCAT 시험을 잘 보는 것만큼이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원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MCAS에서 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내가 성심성의껏 쓰고 어떤 학교를 얼마나 이제 머리 좋게 지원을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입학 진학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춤을 출 정도로 크게 늘어나거나 확 줄어들거나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의 중요성을 좀 생각을 좀덜 하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좀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MCAT,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MCAS에서 잘 쓰고 어디를 지원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굉장히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께 제가 모든 걸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중간 이상은 가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좀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 의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가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테이블 A1, 그래가지고 2022년, 23년 나왔던 AMC에서 나온 공식 통계 자료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식 통계 자료가 아니면 절대 믿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누가 안다 하더라도 AMC보다 더 공신력인 자료를 갖고 올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한들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말을 일체 믿지 않는 것이죠. 정확히 말을 하자면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99만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 그 중에서 5만 5,188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줬죠. On average of 18 application per applicants.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8개 썼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 혹시 이걸 제시를 보시는 분이라면 내가 뭐 6개를 지원했는데 8개를 지원했는데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성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뭐다? 평균만도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최소한 18개를 써야 되는 게 기본이구나. 그렇다 치면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18개라면 도대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까지 쓰면 도대체 에세이를 몇 개를 써야 되는 겁니까? 그죠? 못해도 36개. 잘 많으면 한 55개까지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50개 정도의 에세이를 써야 되는 것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았지만은 에세이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 읽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읽기는 읽습니다만 그건 어떤 사람들 거? 점수가 높은 사람들 거. 점수가 낮을 때는 아예 읽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18군데 그게 지원하려면 도대체 어디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떻게 스테이트 레지던시를 가지고 들어가죠. 내가 이제 어떤 주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주의 인스테이트와 나머지는 주에는 전부 다 아웃 오브 더 스테이트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볼때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뭐 텍사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텍사스나 이런 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인스테이트를 이제 겁나게 좋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이름을 갖다가 그대로 찾아보시면 똑같은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못 찾겠다 싶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이메일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요걸 보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 이제 어플리칸트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아웃 오브 더 스테이트를 몇 퍼센트를 뽑았고 인스테이트를 몇 퍼센트를 뽑았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스테이트를 뽑는 비율이 90%가 넘어가 버린다 치면, 뭐 40%가 넘는, 그러니까 90%가 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90%가 넘는다 치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써봤자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아웃 오브 더 스테이트일 때는. 그러니까 40%도 생각보다 많은 거거든요. 근데 아웃 오브 더 스테이트가 이제 90%가 넘는 학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학교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봐야죠.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넣고 보는 거죠. 다 넣고 보는 거죠. 가지고 보면 뭐 미네소타도 보면은 93%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입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쿠니 이런 데는 어차피 무리 프리메드로 뽑아버린 사람들만 뽑아보니까 100%가 나오긴 하지만 어차피 지원도 안 되는 거에 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트마우스 같은 경우는 기이자 같은 경우 지금 99%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쓴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지원하시려는데 안 쓴다. 이거는 진짜 솔직히
진짜 갈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로 네브라스카 이런 거 봐봐요. 네브라스카 보면 1910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87%가 아웃사이드에서 뽑았고 뭐 132%잖아요.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학교는 15대 1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학교들만 먼저 골라서, 그러니까 아웃 오브 더 스테이트를 85% 이상 찍는 학교들만 골라서 걔네는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보는 게 기본적이겠죠.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거를 다 검색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어차피 아웃 오브 더 스테이트 뽑아도 우리는 지원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MK에서 공부하시는데 10시간, 20시간 쓰는 거 별거 문제 아니잖아요. 한 20, 30시간 써가지고 어느 학교를 내가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빠삭하게 알게까지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모르시겠다 하면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되게 일이 쉬운 거지만, 그럼 만약에 모르시겠다 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저희라고 해서 뭐 어떤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어가지고 막 남들은 전혀 모르는 막 이런 것들이 뭐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뭔가 이제 찾아내는 것도 어차피 찾아내는 방식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아웃 오브 더 스테이트가 90%를 넘게 뽑는 애들, 85% 이상 뽑는 애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학교는 무조건 지원을 하고 보는 게 여러분들 이제 입학 경쟁률을 크게 올리는 기술이지, 뭐 다르게 해갖고 뭐 이게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건 전혀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시험을 보셔라.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해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이제 이것에 관련돼서는 좀 더 상세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조언이 필요하시면은 저희 MDPS를 연락 주시면은 또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PS 김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